자, 이어서 390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일반 사인들은 말이죠.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할 때에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있고요. 조그마한 것들은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하는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을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그런 건축물을 공용건축물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 한다고? 그래, 이 공용건축물은 특례가 인정됩니다. 그 특례를 보면 가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먼저 1번 보면 우리 일반 사용과는 달리 이 건축물을 국가 지자체가 건축하려고 한다 그러면 건축허가 신고 대신에 건축하겠다라고 허가권자하고 이것만 하면 돼요. 뭔만 하면 된다? 협의. 그래. 그런데 서울에 있는 청와대 있죠? 청와대는 누구 것 가까요? 국가 거, 국가. 알겠죠? 그 서울에 있는 걸 철거하고 세종시에 있다 이걸 이렇게 청와대를 건축한다 합시다. 이게 공용건축물이거든. 그때는 여기에서는 아까 누가 허가권자 했느냐? 세종특별자치단체 허가권자 했죠? 이분하고 국가가 협의를 해. 야, 너네 동네에 딱 공용건축물 건축해도 되지? 예, 하세요. 그러면 끝났어. 이게 협의. 이해되죠? 협의는 해야 돼. 뭐 해야 한다고? 협의. 이때 협의하지. 허가권자하고 협의하지. 허가 신청, 허가 받고 신고서 내고 신고서 나와야 하는 게 아니다. 알겠죠? 뭐 하면 된다고? 협의 이렇게. 그러면 허가 신고 다 맞추고 간주한다라는 특례가 인정된다. 가로 1번 읽어두시고. 됐죠? 그 다음 보셔봐. 우리 일반사회는 이렇게 건축 허가 받았다 신고 마쳤다 그러면 이 허가는 아까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 공장은 몇 년이라고 했어요? 3년. 3년. 이 기간 내에 공사에 들어간다 이걸 착수한다고 했잖아요. 공사 착수. 이걸 약속자로 착공이라고 그래. 그래, 착공 신고를 하고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 언제 들어간지 알아요. 그런데 이 공용건축물은 협의 걸치고 나서 공사에 착수할 때 별도로 착공 신고를 하지 않아요. 알겠죠? 국가가 이 허가권이 세종특별자치단체한테 우리 공사 들어간다고 신고서 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우리 일반 사람들은 착공 신고하고 나서 공사 진행해서 공사 완료됐다 합시다. 건축 공사 완료됐어. 그러면 이걸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공사 완료되면 뭐 한다고? 사용 좀 합시다라고 승인받게 해서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돼. 허가권자한테. 알겠죠? 뭘 신청한다고? 사용 승인. 그래, 이 건축주가 바로 건축공사 완료가 있게 되면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 사용 승인을 허가권자한테 신청해서 허가권자가 이걸 접수했어요. 그러면 7일 내에 검사를 해. 검사했을 때 이게 설계 도서도 시공이 되었는가, 들어왔던 공사를 둬서 감리할 보고서 제대로 작성됐는가 해서 검사 결과 합격하면 오케이 해서 사용 승인을 내줍니다. 이렇게. 뭐 내준다고? 사용 승인. 그래서 그 서류를 줘.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줘요. 사용 승인서를 받아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공용건축물은 바로 공사가 다 완성되어서 청와대를 이용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 국가에서 허가권한테 야 사용 승인 좀 내주라라고 승인 청하느냐? 안 해요. 그냥 공사 끝났다라고 통보만 하면 사용 승인 받으러 간주한다. 이렇게 알겠죠? 뭔만 하면 된다고? 통보. 통보 공사 완료됐다라고 통보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가로 3번 통과하고 건축 신고해서 제목의 내용만 보고 오른쪽 건너뛰 이제. 가로 2번. 우리 일반 사인들은 바로 신고 대상은 신고만 끝나. 근데 신고 대상이 특정돼 있어. 오른쪽에 가로 2번. 건축 신고 대상 찾았나요? 그러면 허가 대상 건축물을 하더라도 다음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미리 특특 시장에서 구청한테 뭔만 하면 된다? 신고. 동그라미. 신고하고 또 허가 받는다 받은 거 본다? 받은 거 본다. 그러면 신고 대상이 박스와 같은데 그중에 1. 바닥면적 합계가 85cm 이내의 증계체. 이 여러분이 증축하고 개축하고 제축하는데 바닥면적 합계 85cm 초과해서 하려고 그래. 초과하면 허가 받아야 돼. 이것만 신고 대상이니까 이 규모 벗어나면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하시. 알겠죠?
그거 하나 받으시고 3번을 건너뛰어요. 3번 위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이 있어. 이걸 대선할 때 뭐 한다? 신고. 그 다음에 5번의 기억으로 건너뛰어요. 5번 기억. 기억 보시면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그래 말을 만들어봐.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옆에다가 의 건축. 의 건축. 썼나요? 그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도 뭐 하면 된다? 신고.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어때? 허가. 그렇습니다. 그때 건축이란 말을 썼죠? 썼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또 똥 합쳐가지고 신축도 포함되어 있어. 무엇도 포함되어 있다고? 신축. 우리가 건축행위 공부했어? 안 했어요? 건축행위.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행위를 말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건축이란 말씀은 뭐도 포함되어 있다고? 신축. 그래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도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 맞죠? 자, 니은 봐봐.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증축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증축. 공부했죠? 증축 뭐냐면은 기존건축물이 있어. 이렇게 봐봐. 기존건축물이 있는데 기존건축물에 연면, 건축면을 늘렸다, 연면을 늘렸다, 층수를 늘렸다, 높이를 늘린 것이 증축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기존건축물이 있는데 3m 이하에 보면서 늘리는 증축은 신고하면 된다. 거기 나왔어. 몇 미터예요? 3m 이하. 몇 미터? 3m. 그러면 봐봐. 기존 건축물 있었는데 이걸 5m 늘렸어. 그때는 신고하고 할 수 있어? 허가 받아야 되겠어? 오, 좋아요. 몇 미터까지만 신고하다고? 그래, 그래서 외워야 돼, 그거. 그 다음에 리을. 자, 주거 공업지역 찾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찾고, 산업단지. 찾았나요? 리을. 공업적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줄 거. 제가 입구하면 찾아가 줄 거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잖아요. 그냥 멍하고 있으면 톡 터지죠. 집에 와서 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볼 때 뭐만 보냐. 줄 거만 봐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안 보잖아요. 안 봐요. 흔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수업시간 뭘 체크하고 왔는가. 그리고 그걸 집중해서 알든 모르든 밥 먹어서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의 건축, 의 건축. 공장 옆에 있다 뭐라고? 의 건축 서비스. 공장의 건축. 썼나요? 건축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까? 신축. 그래. 공장의 신축도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자, 여기 봐보세요. 이 공장을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땅이 공업적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산업단지 아니다. 그런 상수 아까 체크했죠? 이때 이 공장의 규모가 층수는 2층. 몇 층? 2층 이하로서 이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에 또 이 건축물이 들어서는 공장이 이렇게 들어섰는데 2층짜리 들어섰는데 여기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을 연면적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연면적. 또 이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을 연면적이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의 대안에 연면적이 두 개 있다. 그럼 연면적을 합해. 이걸 연면적 합계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연면적 합계. 그래 이 2층 이하로 만드는 공장인데 이 연면적 합계가 다 해봐야 50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돼. 얼마 이하? 500. 그럴 때는 신고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신고. 뭐 하면 된다? 신고. 그래 동시여건이에요. 2층 이하로서 바로 연면적 합계 얼마 이하인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은 신축도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 그러면 이 규모를 벗어나버렸어. 봐봐요. 그러니까 공장인데 층수가 3층이 돼버렸어. 그러면 허가돼서 바뀌는 거예요. 2층짜리 이하인데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해버렸어. 그러면 이것도 허가돼서 된다. 그 말이에요. 동시여건이에요. 그래 이거 외워야 되잖아요. 잘 나오니까. 외울 때 어떻게 하냐. 공장을 신축할 때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 달라면 공장 이름이 이래. 오이공장. 오이공장. 뭔 공장? 옥수수 공장이라 호박 공장이 아니라 뭔 공장? 오이공장. 뭔 공장? 오이공장. 그래,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인 공장의 신축은 신고 대상입니다. 이 정도는 좀 이번 코스에서 알아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넘어가셔가지고 가로 4번 보셔. 가로 4번이면 가로 3번. 우리가 이제 신고증 밖에서 신고서 냈어. 그러면 신고받은 친구는 며칠 내에 답 줘요? 5일이면 답을 줘요.
며칠이면 답 준다고? 5일. 근데 이분들이 여기 이렇게 봐봐요. 신고증 받아가려고 신고서 냈더니만 이 땅이 여기 봐봐. 이 땅이 농지요. 농지. 뭐라고? 농지. 그러면 농지중 허가를 받게 한 농지법상 서류를 내. 그네들한테 아까 관청했다. 그러면 그네들이 농림축산식품장하고 협의를 해. 이거 농지중 하도록 해도 됩니까? 라고. 오케이. 이렇게 절차가 필요해. 이렇게 협의 절차를 필요한 신고서가 들어왔다. 그때는 20일 더 연장됩니다. 며칠이요? 20일. 그래서 원청 5일 만에 오케이를 주는데 이런 협의 절차가 필요한 그런 신고 서류가 들어올 때는 며칠 만에 답을 줘야 된다? 20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 중용. 가로 4번 중요하다. 여러분이 신고증 받았어. 건축 신고증 받았다면 신고일 때 그날부터 이것은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야 되냐? 1년. 근데 만약 1년에 안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신고율이 없어지는 거예요. 취소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신고 유효기 한 1년이에요. 1년. 근데 이것도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봐봐. 아까 공장 지겠더라고 신축 신고서 받아갔어. 공사에 1년에 들어가 안 들어갔어. 근데 교통사고 당했어 이분도. 그때는 연장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연장을 받아갈 수 있어요. 이것도 몇 년? 1년.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 393페이지 제5절에 가설건축물. 잘했나요? 가설건축물. 가짜가 뭔 가짜냐? 한자로 임시가짜. 임시가짜. 뭔 가짜다고? 임시가짜. 그래, 임시로 설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임시로 설치한 거니까 사용하다 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치간이 원칙 3년입니다. 3년. 몇 년이라고? 3년 쓰고 부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 3년인데 이것도 봐보세요. 가설건축물이지만 막 그 건축할 때 이것도 막 5억, 10억이 들어간 것도 있어. 아깝잖아요. 3년 부셔라 그러면. 그래서 연장을 해주기도 해요. 전치간. 알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가설건축물 하는데 이 가설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냥 만든다. 이걸 축조라고 그래. 이때 건축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있어요. 신고만 해도 되는 대상이 있어요. 이때 허가든 신고든 똑같아. 관청은 그 지역을 권하고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면 되는데 이때 허가 대상은 어디일 때 그러냐. 이 가설 건축물이 들었을 땅이 여기 있을 때 즉 도시 분객 시설일 때 어딜 때 더 거기다 체크해. 도시 분객 시설 그 예정될 때 예정될 때 여기가 그런 땅이다. 이 시설이 뭐 공원 부지다 도로 부지다 이런 거예요. 아직 근데 지금 설치가 안 된 땅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지겠다 그때는 규제가 세. 허가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체크. 첫 마리가 중요해. 도시 분객 시설 또는 도시 군객설 예정지에서 그 말 초입니다. 가설건축물 건축할 때는 못 받아라고 쭉 가다 보면 허가 받아라 그 말 찾아요. 못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앞에는 이제 허가권자 다섯 명 나와 있죠? 그거 다섯 명 허가권자예요. 이때 허가를 받게 한 요건이 있어. 허가했다 떠나쳐봐. 허가했다 떠나쳤으면 이렇게 써. 요건. 이렇게. 요건 썼나요? 썼다면 이렇게 써놔요. 일단 3층 이하야 돼. 몇 층 이하야 된다고? 3층 이하. 써요. 몇 층 해야 된다? 3층. 그래서 4층 이상 허가 안 내줘요. 늦지 말라 이렇게 됐거든. 몇 층 이상 안 낸다? 3층. 다음에 이거 봐보세요. 도시 군객시설이 도로다 공원이다 이거 설치하려면 어차피 이거 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5층 4층 내주면 경쟁의 손실이 너무 커. 부시냐. 그래서 3층에만 허가 내주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바로 박스 속에 보면은 박스 속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쭉 보일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개 묶어봐요. 기역부터 리을까지 묶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허가 요건이에요. 이렇게. 허가 요건은 3층이어야 된다.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어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허가 요건은 그 정도 알고 계셔야 돼. 첫째 몇 층이어야 된다? 3층. 그 다음에 기역. 철근 콘크리트 넣지 말라. 뭐 넣지 말라? 철근 콘크리트 넣지 말라. 임시용인데 무슨 철근 콘크리트 넣냐? 이거죠. 넣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속뜻이. 그 다음에 전치가는 몇 년을 원출한다? 그게 중요해. 그게. 전치가는 3년 이하고 이 시설 사업이 시행될까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간선 공업시설 설치 말라.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거 끌어오지 말라. 보고 계셔요? 마지막에 분양 목적 가지고 하지 말라. 이렇게 뭐 하지 말라? 분양 이거 소유권 넘겨서 팔아먹는 그런 행위 하지 말라. 산삼 소원의 막심이다 이거죠. 분양 목적 가지고 하지 말라. 공동택 판매에서 운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내려오셔서 신고 대상 봐봐요. 이제 신자 앞에다 축조란 말 쓰는 게 축조 신고 대상. 축조 2번 보고 계셔요? 이자 앞에 신자 앞에다 쓰라고 축조. 축조 신고 대상 가성지물. 그래 줄 거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성지물. 밑으로 내려가셔서 특 시장으로서 구청한테 뭐 한다? 신고. 잘했나요? 신고하고 착공한다. 그래서 신고 대상이라고 그래. 뭔 대상이라고? 신고. 그래 이제 그 박스 1번부터 16번까지 있나요? 그것 다 제목을 줄 거 가지고 이렇게 축조 신고 대상 가성을 이렇게 줄 거 놓고 거기서 하 이게 다 축조 신고 대상 가성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이해되죠? 축조 신고 대상 가성은 엄청 많죠. 박스 안에 있는 거 여러분이 설치할 때 뭐 하면 된다고? 신고. 그중에 3번하고 4번 좀 봐두셔. 3번 보시면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성주물을 공장에 설치하듯 신고하고 특히 4번 전시랑 견문주택 있죠. 전시랑 견문주택 뭐냐면 아파트 모델하우스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많이 놀러 가보셨죠? 구경. 그것은 전시용인데 전시랑 견문주택인데 전시기간이 몇 년이냐? 그것은 3년이 원칙이에요. 3년. 그리고 그거 축조할 때 신고한다 허가 받는다? 신고. 자, 그래 오른쪽도 모셔봐. 가로 2번 신고를 하여 하는 가선축 전체가 몇 년이다고? 3년 중에 3년인데 공사용 가선축물과 공작물은 공사 끝날 때까지는 전칙을 인정해 줄 수가 있다.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3번에 저 밑에 3번 연장통지 그 말 보일 거예요. 찾았나요? 이 가선축물을 지금 신고 받아가지고 허가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장들이 특특 시장에서 구청장들이 다섯 명 있거든. 이네들은 가선축물 전치가 만료일 며칠 전까지요? 30일 전까지 그 가선축물 건축주에게 다음 사항을 꼭 알려줘야 돼. 야 전치가 만료일은 언제까지다? 끝나간다. 전치가 연장 가능한데 하려면 해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며칠 전까지요? 그래 이제 날아왔어. 그러면 이 가선축물 건축주께서 가로 4번 이걸 더 연장하고 싶다. 원래는 3년밖에 안 되는데 연장하고 싶다. 그러면 허가 대상은 연장 허가 신청을 내면 되고 신고 대상은 연장 신고서를 내면 돼요. 이때 기간의 차이가 있죠. 허가 대상은 전치가 만료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은 전치가 만료 7일 전까지 신고서. 이때 신자 앞에는 연장이란 말 들어가면 좋아. 이런 말씀으로 연장 신고. 끝에 또 허가 신청할 때 허자 앞에다 연장. 동그라미 1번 끝에 보면 박스 안에 1번 허가 신청할 때 허자 앞에 뭐가 숨어있다고? 연장. 동그라미 2번 박스 안에 마지막 신고 앞에 뭐가 숨어있다고? 연장.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자 4번으로 가요. 4번 중에 사용승인 찾았나요? 사용승인 보면은 아까 대략 중요한 거 했어. 체크하고 넘어가죠. 사용승인 대상에서 1. 건축주가 건축허가 받은 거, 건축신고 대상으로서 건축공사 끝낸 거, 또 가선축물 중 허가 대상 이 세 가지만 건축공사가 뭐 됐다면 완료 체크. 완료한 후, 후 체크. 완료한 후, 후예요 전이에요? 그래 근데 시험에 전화 왔어. 전이 아니고 후다. 그래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감자가 작성해서 건축주한테 줬던 감리할 보고서 공사완료 도서를 완료했다 동안 완료. 완료완료 세 가지인데 아까 완료한 후 또 완료 보고서 완료 도서. 완료 도서를 처음 봐요. 누구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해라? 허가권자. 누가 신청합니까? 지금 보니까 건축주 좋았어.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며칠 내 검사해라고 7일 이내 검사를 실시한다. 어떻게 검사하냐? 오른쪽에 1번, 2번 있어요. 박스 안에 봐봐. 오른쪽에 사용 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건축부 따라 바로 허가 받아왔던 설계도서
신고했던 설계도사였는데 그 설계도사도 시공되었는가? 2번 지금 들어왔던 감리완료 보고서 공사완료 도서가 있었는데 이게 적합하게 작성된다. 이걸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해서 합격했다 그러면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지자체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실시할 필요 없이 그 말이에요. 그냥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3번 사용승인을 만약 받게 되면 동안 1번 그때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데 만약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 줘버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 주고 그 자리에 또 씁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 원래는 사용승인서를 받고 나서 사용해야 되지만 이 박스 안에 있는 두 가지 경우 그럴 때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떨 때냐 기억 아까 합격했는데 7일 만에 아까 검사해서 합격하면 사용승인서 줘야 돼 내줘야 돼 근데 안 내주고 버티고 있어 그럴 때는 법적으로 사용해도 합법적이에요. 기억이 그겁니다. 니은 건축공사가 진행되기를 한동안 25층짜리 한동은 3층짜리 이렇게 하나의 대지에서 건축되었어. 그때 한동이 끝났다 그러면 한동은 물리적으로 3층짜리 공사 끝나면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좀 사용합시다 그럴 때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돼. 그래서 니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등등등 이런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임시로 사용을 승인을 한 경우는 사용을 해도 된다. 그리고 가로 4번을 건넸대서 동그란 1번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은 사용 시설을 교부하기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인데 이때 임시 사용 승인은 허가권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 건축주는 사용 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는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를 누구한테 제출해라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신청서 받은 앞도 7일 내 승인서를 신청해서 구비하면 되고 이때 니은 중요하다. 임시 사용 승인은 몇 년을 한다? 2년 꼭 암기하고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공사 안방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은 임시 사용 승인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시 넘어오셔서 399페이지 399페이지 보면은, 자,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 있죠? 찾았나요? 자, 아까 건축가가 받았다, 그러면 몇 년에 공사에 착수라고 했어요? 2년. 공장은 3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착수나 연장은 1년. 그 기간 내에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갔어. 만약 안 들어가면 건축을 취소하잖아요? 들어갔습니다. 착공신고하고. 근데, 건축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공사를 중단해버렸다. 그러면 현장 엉망이 됩니다. 철근도 널려있죠. 건자재도 널려있고 그래서 미관을 제합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을 통해서 공사하다가 웅덩이 파놓고 여름철에 포크레인 업자가 가버렸습니다. 엉망이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법서는 이 규정을 두고 있어요. 야 건축공사 허가를 받은 자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관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는 공사 현장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래 그따 칠까 의무상이다. 의무상 그따 써나 의무상이다. 해야 한다. 의무상이다. 이때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때 돈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돈 들어가죠. 지금 뭐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겠어?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공사 중단됐을 때 돈이 없으니까 또 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구만 법에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가로 2번을 두고 있어. 여러분. 야, 너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돈 걸어놔. 이렇게. 이렇게 공사 들어가겠다라고 착공 신고서를 들고 온 건축주가 있다면 허가권자께서 이렇게 검토한 결과 연면적 1천 정도 이상인 건축물 공사다. 체크. 연면적 몇 천부터? 1천 정도 이상인 건축물 공사다. 라고 돼 있으면 야 너 돈 걸어 네가 안 하면 우리가 할 테니까 그 조치를 그걸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금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예, 안전관리 예치금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 예치금 약적으로 예치금이라는데 예치금을 몇 번까지 예치할 수 있냐 그래요 건축공사비가 있다 그것의 1%다 이거죠 그래 계산해서 보니까 2천만 원이 나왔으면 2천만 원 걸게 할 수 있어요 미리
그걸 가지고 작년에 함전했어요. 연면적 1000종대 이상 그거 하고 1% 이걸 가로채 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 오른 거 이렇게 함지했습니다. 거기 찾아보세요. 안전관리 2층 올 때 안전에 떠도 넘쳐요. 안전 찾아가지고 있어 없어요? 안전 있죠? 안전 찾았나요? 여기 보세요. 이 건설공사 현장 가서 보면 그 근로자들이요 이러면서 이 위에서 물건 떨어지면 머리 다치고 그러거든. 사망 이룰 수 있고 그래서 모자를 쓰고 일해요. 그걸 안전모라고 그래. 뭘 한다고? 안전모. 안전모에는 이렇게 써졌어. 여기 봐보세요. 안전이 제일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가 제일이다고? 안전이. 그래서 안전관리 2층 몇 퍼센트다? 그렇죠. 1% 꼭 암기하세요. 자, 1%를 예측해 합니다. 근데 건축공사를 하려는 친구가 공적 주체, 뭐 한국토지공사다, 지방공사 이런 애기는 예측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일반 국민에게만 적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정도만 보시고 이번 코스에서 넘어가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01페이지 5번 착공신고가 나옵니다. 착공신고는 가로 1번에 나오죠. 찾나요?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대상, 가성 세 가지 공사를 착수하는 건축주는 바로 허가권자한테 공사계획을 신고한다. 이게 바로 착공신고입니다. 다만 바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에 착공 언제 들어갑니다라고 이정을 기치서 바로 해체 허가서 신고서를 냈다면 별도로 착공신고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받으시고 한 말 써놔요. 착공신고 제목에다가 옆에다 씁니다. 불러드릴게요. 착공신고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 됐죠? 언제까지만 하면 된다? 그래. 오늘 오후에 공사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공사 착공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냐? 지금이라도 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정도만 보고 402페이지로 갑니다. 402페이지 보면 건축 시공이 있어요. 찾았나요? 자, 이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주인을 뭐라고 하냐? 건축주라고, 건축주. 이 건축주가 건축사 같은 사람한테 설계도서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허가신에서 허가 받아왔습니다. 허가 받아왔다. 공사에 들어간다. 그때는 바로 이 자기가 공사하는 게 아니라 업자한테 돈 주고 계약을 써서 바로 공사 끝난 다음에 이 건축물 나한테 인도해 주세요라고 공사 맡기죠. 이때 공사를 맡은 사람을 공사 시공자라고 해요. 그래 이 도서 받아가지고 도서대로 설계도서도 건축공사에서 다시 인도를 이렇게 해줍니다. 공사 다 끝나면. 알겠죠? 자, 그래 1번 읽어두셔. 건축주는 건축물의 1번 통과해두고 2번 시공자는 건축공사 시공자는 건축공사 시공자는 계약대로 선실에 공사해서 나가야 되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처분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해서 누구한테 넘겨주라? 건축주. 이 정도만 딱 봐두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오른쪽 넘어옵니다. 403페이지 가로 1번 공사 감리. 이때 시공자가 설계 도서대로 시공을 성실히 하도록 건축주가 감독관인 공사 감리를 지정서 보내요. 이렇게 지정서 보냅니다. 자, 가로 1번 건축주는 다음 용도 규모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바로 공사 감자를 지정해서 공사 감리를 하게 한다. 누가 지정서 보낸다고요? 건축주. 그 정도만 딱 보시고 넘어갑니다. 404페이지 가로 4번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 찾았나요? 자, 그거 보면 1번 공사 감자는 쭉 가다가 2법 공사 감리를 할 때 2법 건축법이죠. 2법에 따른 명령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그따 체크 위반된 사항을 발견했어. 공사 시공자 설계도서 시공을 하지 않았다가 걸렸어. 이런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면 누구한테 먼저 알려줘요? 거기 나왔잖아요. 그래. 건축주에게 그따 줄 것이 1. 그 다음에 공사 시공자에게
줄 것이 2. 동그라미 2번에 세채 줄 허가권자에게 그것다 3. 동그라미 2번을 건너뗐나요? 허가권자에게 그것다 3 써. 그래서 순서를 잘 아셔야 돼. 봐봐요. 여기 공사 감자가 여기 보세요. 여기 봐. 공사 감자가 감독하면서 감리하면서 위반단 사항을 발견했어.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그 사실을 알린다고요? 자기 감독관을 보냈던 건축주 주인한테 알려요. 1번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누구한테 요구해요? 그래 시공자야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똑바로 해라고. 알겠죠? 똑바로 해라고 계속 요구해. 그러다 말 안 들으면 공사 중지해라고 요청해요. 서면을 통해서. 알겠죠? 그래도 계속 밀어붙여 지 마음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 마지막에 누구한테 일러요? 허가권자한테 일른단 말이에요.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권자 가만히 있겠어? 이 시공자 면허 취소한다. 건설 면허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벌금을 때린다. 압박을 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사한테 보고하면 가만히 있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순서를 먼저 아셔야 돼. 누구한테 먼저 알리고 건축. 두 번째 누구한테 요구하고 시공자. 세 번째 누구한테 보고한다. 허가고. 이 흐름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가로 4번. 이때 공사 감자 시공자가 설계도 성실하게 시공을 해. 그러면 이제 감리 일지 작성하고 또 보고서를 만들어서 여기 보세요. 공사가 중간에 이르렀다. 그러면 중간 보고서를 만들어. 감리 보고서.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면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 이렇게 이걸 작성해서 봐봐요. 이렇게 감리 중간 보고서, 중간 감리 보고서, 감리 완료 보고서 만들었어. 감자.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제출하냐? 건축주한테 제출하지. 허가권자한테 제출한다고 하면 틀리겠어. 그걸 봅니다. 4번에. 공사 감자는 밑으로 건너뛰어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을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는 그 말은 중간 정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리 중간 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는 감리 완료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누구한테 제출한다? 좋았습니다. 건축주한테 제출하며 건축주 받았어. 이제 공사 끝나가지고 시공자한테 건물도 인도 받았어. 사용을 해야 되겠어. 그때는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돼. 누구한테 가요? 허가권자한테. 그때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는 감리자한테 받았던 중간감리보고서하고 감리보고서를 전부 서 허가권자한테 제출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럼 이제 허가권자 받아가지고 아까 사용승인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시고 407페이지 건축물 대장의 기재보관 407페이지 찾았나요? 407페이지 건축물 대장의 기재보관 찾았죠? 누가 이걸 기재보관하고 있냐? 다섯 명 줄 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에서 구청장은 건축물로 소유, 이용, 요지,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건축물 대장이에요. 건축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즉 1. 사용승인서 교부해줬다. 이럴 때에는 건축물 대장의 그 건축물과 대지 현황을 밑에 적어서 그런 정보를 적어서 보관한다. 누가 이 건축물 대장을 적어서 보관하는가? 5명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넘어가요. 넘어갔나요? 넘어가면 바로 대지 안전이 나와 있죠? 대지 안전. 자, 이것도 기초과정 때 다 했는데 다시 한번 이거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지난주에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대지의 적용이 나와 있죠? 이거 안 했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대지 적용. 이 대지 적용을 보면 면적이 얼마 이상이냐? 200제곱미터 이상. 이 파트에서는 오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대지가 있다. 안 했다.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렇습니다. 얼마 이상일 때게요? 그래, 여러분이
이 대지 200종부터 이상의 땅에다가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바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지 안에다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건축공사 끝나고 사용승인 시하면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대지 면적의 10% 이내 범수합니다. 얼마예요? 10%. 대지 면적 봐봐요. 대지 면적이 딱 200이다. 200이면 평수로 약 60평인데 이걸 가지고 딱 건축물 건축해야 되는데 바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의 20%는 20종부터죠. 그렇죠? 20종부터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 그래야 사용 승인 받아서 생활 수 있거든. 건축공사 끝나면. 이때 대지는 콩 많은데 적용해라. 그러면 대지 용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여기다 다 하기 싫으면 여기다 하면 일부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옥상 적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옥상 적용. 옥상에다 했던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면적의 3분의 2 범위에서 대지 면적으로 해주되 단 대지 안에 해야 할 면적의 50을 초과된 범위에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다. 옥상에다 적용했는데 30점부터 했어. 그러면 이거 3분의 1을 20으로 보면 되죠. 20을 대지 안에 적용으로 다 인정해 준 게 아니고 대지 안에 해야 할 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을 해줘. 그래. 그래서 대지 안에 해야 할 면적의 절반을 해야 된다. 그 말이 대지했다고 해요. 아무리 많이 면제받아도 절반 정도는 면제받는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지가 콩 많은 것들은 가서 적용 형식으로 하고 말았어. 옥상에다 나무 좀 심어놓고. 그런 거 봤죠? 적용한다고 해놨는데 자, 하고 말하는 거 봤을 거예요. 그게 다 면적 얼마 안 돼. 이렇게 하고 말았죠. 옥상에다도 적용을 해가지고 바로 대지 안에 해야 할 면적을 일부 면제받았는데 관리가 안 되면요 다 죽어버립니다. 잘 죽어. 관리 잘하면 또 예쁘게 아무튼 잘 자라고 있고요. 왜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돼 있냐? 누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 적용하게 할까요? 사람들. 누구요? 사람들. 우리 사람이 육체 부분에서도 어디를 호강시켜주기 위해서 이거 적용하도록 돼 있냐? 오 맞았어. 눈. 우리 눈은 식물을 좋아해. 식물. 식물만 보면 좋아 죽어요 이게. 그래서 피로가 쫙 간다 그래. 고등학교 선생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식물을 어마어마 좋아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산에 있는 나무를 보면 좋아요. 새싹들 막 팔팔. 식물들 보면 좋아. 그래 아무튼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 적용이라는 것은 모든 경우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일 때 다 적용 거 아니다. 적용을 설령 대지 면적 이상이라도 200점대 이상이라도 이 적용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면제해 준다 안 해준다?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보는데 외해가 그겁니다. 적용 설치 무 외해 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것도 체크 보고 계세요. 그래 이제 그것 보러 적용 의무 면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 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 취지를 이해하면 좋겠어. 이 적용을 왜 하냐? 우리 도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제공하자 해서 적용 규정을 두고 있어요. 도시민한테. 누구한테? 도시. 시골 농어촌 가보세요. 풀 식물 널려 있어요. 그렇죠? 그분은 눈만 뜨면 금방 볼 수 있어. 우리는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적용 규정은 도시민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원래 국토가 있지만 이렇게 남쪽에 있는 정부의 토지가 국토인데 국토를 변형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는 크게 사용도적으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되고 있다. 도시적, 관리적, 그 다음 뭐예요? 농림적, 그 다음 뭐예요? 아니 아니 그래 그래 뭐라고 자연 환경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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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직도 못 해왔다니 정말 이틀 굶어야겠네 밥값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 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재난보전 이렇게 국토는 크게 사용도적으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이때 이 도시는 다시 이렇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으로 구분 지정해서 또 이용 관리하고 있다. 이 적용 규정은 여기에서 강하게 적용하고자 두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지역에서? 주상에서. 우리 도심들 주로 어디서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주상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 대지가 200종부터 이상인데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그럴 때 적용 세게 적용하자 해서 적용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가 있는데 200종부터 이상이 있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가정해봐. 여기다 200종부터 이상이라고 해서 건물 짓 때 건필도 얼마 안 되거든. 건필력이 계획관리지구만 40이고 나머지는 다 20, 20, 20, 20이에요. 알겠나요? 그러면 그 대지 면적이 200이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겨우 40밖에 안 되거든. 40. 얼마? 40. 그래서 160이나 마당으로 쓰는 거예요. 마당으로. 이렇게 마당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 여기 마당이 엄청 넓게 나오잖아요. 이 지역은요, 대문만 열면 풀밭이에요, 풀밭. 그리고 이 풀씨가 날아와서 이 건물주가 한 달만 비워버렸다, 봄, 여름에. 마당도 풀밭이 마당도 관리가 안 돼버려요. 풀로 덮여버립니다. 그래서 적용해봐야 의미 없다. 여기는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는 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의무사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아셔야 돼. 어디는 면제다고? 그래. 녹관 농장 면제. 그거 찾아, 이제. 찾아서 체크해요. 박스 안에. 녹지적. 아, 하실 필요 없다. 찾았나요? 녹지적 찾았나요? 박스 안에서 빨리 눈을 돌려가지고 착착착 해가지고 녹지적 찾고 관리적도 찾고 농림적 찾고 자연 본인도 찾고 밀줄 거예요. 여기는 면제. 찾았죠? 있어, 없어요? 그래. 이 눈도 빨리 이렇게 돌리는 것도 중요해요. 공부할 때는.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도 눈을 빨리빨리 돌려야 돼. 한 문제 푸는데 눈을 느리게 느리게 돌리면 5분 걸립니다. 5분. 봐보세요.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시면 돼 있어. 한 줄 읽을 때 연구를 해. 한자, 한자. 한 줄 읽는데 5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답 못 풀어요. 답을 구할 수 없어. 시간이 엄청 걸려가지고. 자, 찾았죠? 자, 이거 머릿속에 또 입력해.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 공업적인 공장이 들어서거든? 여기 공장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공산품 막 쏟아져 나와요. 마당에 따라 적치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공장 세 가지 면제 찾아서. 공장, 공장, 공장. 앞에 있는 것은 신경 안 썼대. 공장 떠나면서. 공장, 공장, 공장은 면제. 뭐가 나 면제 된다고? 공장, 공장. 앞에 있는 말은 그냥 건성으로 읽어도 되고, 공장, 공장, 공장 면제 이렇게만 해도 마찬가지 답은. 됐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이 연면적 합계 1500종부터 물리설, 물리설, 물류센터에 창고. 여기 봐봐요. 여기 주로 여기다 질 거 아니에요. 창고 같은 거. 여기다 치는데 1500종부터 미만이면 면제 대상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 물류시설이 물류센터인데 일로 들어와, 일로. 일로 들어오면 면제가 안 돼요. 주거적, 상업적은 면제 대상이 돼야 되니까 또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중에. 주거적, 상업적에서는 면제해준다, 적용해버린다. 오, 그게 중요해. 그것도 중요 편이야. 그거 생각해야 돼. 주거적, 상업적에 딱 건축하는 연면적 1500종부터 미만의 물리시설은 적용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 주거적, 상업적이 아니면 면제되지만 그 안으로 들어오면 해야 된다. 이게 중요 편이에요. 알겠죠? 좋았어. 그 다음 이제 여기 봐봐요. 여기 이렇게 바다를 매립했어. 여기 보세요. 바다인 공유성을 매립해가지고 택지개발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분할해서 팔아먹었어요. 여러분이 이 땅을 샀어. 이 땅을 샀는데 대지면적이 200종부터 이상이다. 적용해야 되지. 여기가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면 이렇게 적용해야 할 거 아니야. 그쵸? 대지면적이 200종부터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데 아직도 소금물이 안 빠졌어. 이걸 염분이라고 그래. 염분. 뭐라고 한다고? 염분. 염분이 함유된 대지 때는 적용하도록 의무를 가해서 나무 심으면 다 죽어버려. 돈만 날려. 경제 수준이 커. 면제, 면제. 그게 써졌어. 대지에 뭐가 함유되어 있다면? 오케이. 이 염분은 소금물이란 말이야. 소금하고 나무뿌리는 상극이 상극. 그래서 나무를 죽이고 싶으면 소금물을 어마어마하게 타서 여름에 줘봐.
한 푸대 타수면 가을이면 바싹 말라서 타주고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죠? 나무 죽이시면 뭐 주면 된다고? 소금물을 어마어마하게 여름에 얼마나 나무들이 물을 원해요. 그쵸? 그래서 소금물을 몽땅 저녁마다 주면은 가을이면 바싹 타주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느 가게를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도로가가 있어. 가로수가 있어요. 가로수가 쫙 있는데 여기에 상가 건물이 있고요. 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 상가 건물. 유난히 이쪽 건물 앞에 네 구라 딱 가을에 보니까 다 죽어있다. 이것은 분명 이 가게 주인이 여름에 물을 줬을 거예요. 물을 줬는데 거기에는 아주 착한 일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소금을 줬을 거예요. 소금을. 그래서 준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주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 왜 이렇게 죽였겠어? 이 나무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가지고 손님들이 안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죽였을 거란 말이에요. 어? 결국 나무 때문에 장사 안 됐겠어? 지가 마음을 아프게 써서 장사 안 됐겠어? 고객은 다 알아. 그 사람 마음씨까지 읽거든. 마음 씀씨까지 읽으니까 오질 않아. 근데 그 핑계를 나무에다 대가지고 나무를 죽인 거예요. 알겠나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이죠.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거 비행기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간판이 훤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관찰했다 신고를 해. 공무원이 와서 이 공무원이 멍청한 공무원이면 그대로 듣고 잘라버려. 그리고 또 나무 조금만 심을 거란 말이에요. 똑똑한 공무원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 조사에 들어가. 조사에 가서 검찰에다 신고를 해. 고발. 수사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CCP 딱 해가지고 소금물을 넣는가 하는가 땅을 또 검사를 해. 수질검사. 토지검사. 보니까 소금물이 잔뜩 고였다 그러면 위법자가 돼. 형사 고발당해.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잡힌 사람도 있어요. 잡힌 사람도 있어. 공무원이 똑똑하고 그러고 멍청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죠. 땡 잡은 거죠.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알겠나요? 또 어느 저 이렇게 나무들이 어마어마 큰데 여기다 찻집을 만들었어. 이 건물 때문에 장사 안 된다 해서 여기다 소금을 주다 걸린 사람도 있어. 이렇게. 아무튼 소금물하고 나무 뿌리는 상극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 대지에 염분이 함유됐다면 적용 면제. 그쵸? 여기 봐봐. 또 여기다 뭐 축사진다. 축사를 지는데 축사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에도 축사는 면제 대상이에요. 임시용이 가산점을 들었을 땅도 면제 대상. 이렇게. 보고 계셔요? 간단하죠? 자, 이런 것들은 면제. 그리고 저기 취업 보면은 관광단지, 관광지에 설치하는 관광설 있죠? 관광설이 들어서는데 주변에는 휴양차를 할 거래요. 참 풍광이. 그래서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 휴양업 시설, 종합 휴양업 시설, 그 다음에 관광시설, 골프장, 이런 것은 적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예, 골프장 가면 건물이 좀 있죠? 옷 갈아입을 거 한데, 샤워실, 이런데 건물에다 굳이 대지 안에 적용해라고 의무할 필요 있어 없어? 밖에 나면 휴양차를 하지 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의무사항 아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 확보가 나오는데 이 공개공지도 바로 중요합니다. 이 공개공지에서 1번 보면 확보대상 지역, 확보대상 건축물 있죠. 이 박스 안에 제목에다가 줄 것이고 박스로 화살표 박스. 그래서 안에 들어가보면 대상 지역 이렇게 됐잖아요. 대자 앞에다 말을 써봐. 공개 공지 등 확보 이렇게. 공개 공지 등 확보 이렇게 썼나요? 공개 공지 등 확보 대상 지역. 먼저 이 공개 공지 공개 공간 이것은 공개는 이런 말이에요. 공개는 우리 공중한테 개방했다 이 말이에요. 와서 편하게 이용하세요라고 우리 일반인한테 개방했다 이걸 뭐라 한다고? 공개. 여기 봐봐. 공지라고 하는 것은 빌공자 땅지자. 그래서 빈터요. 뭔터? 빈터. 건물이 없는 빈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빈 공간, 이걸 공간이라고. 이런 공개공지 공간을 왜 설치해서 제공을 하도록 됐느냐. 우리 시민들이 와서 편하게 휴식 공간 쓰세요라는 공간이에요. 알겠죠? 우리 시민들 편하게 와서 쉬세요라는 공간이 공개공지 공개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개공지 공간을, 공개공지 공간을 확보 토라는 이유는 바로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을 몽땅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하는데, 이 확보 대상 건축물이 있어요. 많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거의 바로 1층 대지 안에다가 좀 휴식공간을 만들어줘라 라는 취지에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그런 공개공지 공간을 확보할 대상 건축물은 밑에 있는데요. 바닥 면적이가 최소한 5천 정도 이상인 두 번째 박스 안에 확보 대상 건축물에서 바닥 면적이가 얼마 이상이라고? 5천 정도 이상이면 어마어마 큰 거예요. 5천 정도 이상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매 집필스라든가 보겠어요? 아니면 그 판매스라든가 판매스는 백화점 같은 거예요. 백화점. 다만 판매설 중 무엇은 제외되냐? 농수화물 유통시설. 뭐예요? 농수화물 유통시설은 설치할 필요가 없어. 왜? 그 거기 보면 농수화물 유통시설 가서 보면은 시골에서 트럭으로 막 배추 사다 실고 와서 퍼놓고 또 경매에 붙여서 팔고 그러잖아요. 번거로우니까 위험스러우니까 그때는 굳이 공개공간 설치할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큰 숙박소 호텔, 큰 종교시설, 큰 업무실 빌딩, 그리고 여러분 터미널 있잖아요. 공항 있잖아요. 이거 운수시설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운수시설. 이런 데다, 이런 데를 확보대상 건축물로 설치하고 있어. 그런 건축물 건축할 때는 바로 공경지를 확보해서 제공해야 되는데, 이때 공경지를 확보할 대상적이 있어요. 이걸 꼭 외워야 돼.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그 다음에 모든 상업적, 그 다음에 바로 준공업적, 그 다음에 그 지자체 다섯 명 있잖아요. 지자체, 야, 여기 좀 내놔라 라고 지정 공간지역. 이렇게 되는데, 이건 외워야 돼. 이거. 이거 외우지 못하면 이쪽 포기해야 돼. 이거 갖고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걸 외우면 맞힐 수 있고, 이걸 외우지 못하면 못 맞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알겠죠? 이걸 이렇게, 제목 이렇게 달고, 공격리 등 확보 대상적에서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지역 이렇게 외워야 돼. 단어처럼.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모든 상업적이 뭐냐면은 상업적이 네 가지 있잖아요. 중심, 일반, 유통, 하나 뭐가 있을까? 근린. 이런 것을 묶어서 우리끼리 뭐라고 하자고? 모든 상업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알겠죠? 자,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의 확보 대상적이 된다. 이렇게 딱 가다 치고, 그러면 확보 면적이 얼마냐? 가로 1번에 1번. 대지 면적 얼마? 아니, 설치 면적. 설치 면적 얼마? 오케이. 이하예요? 넘어야 돼요? 오케이. 그것도 체크. 이하에 보면서 조례가 정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만약 그,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보면, 백화점이 판매실이거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일반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벤치 조경해 놓은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뭐 파고라, 등나무집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다 공개공지 공개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때 이 공개공지 공개공간은 바로 대지 면적 얼마 이상 내놔라? 10% 내. 그때 어마어마한 시설비를 들여서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설치 제공할 겁니다. 토지 용도도 우리 시민한테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것들을 설치할 때는 적용을 했다, 적용했다면 적용 면적도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정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 공사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 봐봐. 공사하다 보니까 여기 땅속에서 구석식 유물이 나왔어, 구석기. 그걸 저기 박물관으로 옮겨서 전시해 놓을 수도 있지만 현장에다 그대로 놔놓고 땅속에다 해서 봉토리 해가지고 딱 예쁘게 꾸물 수가 있어. 그래서 와서 보라고, 이렇게. 이걸 거기 뭐라고 표현하냐?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세하는 법률에 따른 매장 문화재의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현지 뭐라고?
그래.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전체 면제라고 그래. 이 면제에 따면 이것도 적용, 이것도 공개공지 면제로 인정을 해준다 그 말에 이해돼요? 이것도 뭘로 봐준다고? 공개공지 면제로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밑에 넘어가고 긴 의자 적용서를 해서 내면 되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동그라미 1번 효과. 이렇게 공개공지 공개화를 설치해서 적용했다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건축주라고 가정해봐. 공개공지를 내놔고 내놨어. 그러면 우리 시민들 위해서 와서 쉬어라고 내놓은 거 아니에요. 자가 돈 들여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법에서 이거 우리 국민들이 받고 너는 그냥 이것만 내놓고 말아라. 그러면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나쁘죠? 주었으면 너도 받아가라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너 내놨지. 고마워. 그래 너는 더 올려도 돼. 이걸 완화해줍니다. 올리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높이하고 용적률이거든. 그래서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을 1.2배까지 완화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뭣과 뭣을 박스 안에 봐봐.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두 가지를 얼마까지 완화해준다? 1.2배까지. 보고 계셔요? 몇 배까지요? 1.2배. 우리 국회에서 건축법을 만들 때요. 들어봐. 건축을 만들 때게 야 이렇게 공용률을 설치 적용한 그 친구에게는 건축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을 해주도록 하자 해서 대통령령에 따 유임을 했습니다. 이때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건데 유임받았던 대통령이 이 시행령인 대통령령을 만들 때게 이건 정작 완화를 안 해주게 되었고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완화를 해주게 됐어요. 몇 배까지 완화해 주죠? 1.2배까지.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2번 그리고 3번 꼭 읽어두셔. 이때 누구든지 공개공간에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활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방해하지 말라. 우리 시민들 이용할 때 방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3번 여기 보시봐. 이게 판매실인 또 종교실인 이런 거 봐보세요. 이런 시설 운영하는 백화점 취임 여기 와서 판촉 행사 할 수도 있어. 또 가수들 연예들 데려다가 문화 행사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여기서 계속하면 우리 시민들 가서 쉴 때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중 60일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며칠만요? 60일. 그거 너무 안 된다. 60일 너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보고 계세요? 며칠이요? 60일. 근데 이런 문화행사든 판촉활동 하든 여기서 활동할 때 우리 시민들 못 들어와요 라고 울타치서 막아버리면 그 자체가 또 위법이에요. 편하게 우리 시민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해도 된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쉬었다 하죠.